주세요. 막힌 곳을 확실하고 깨끗이 뚫어드리는 팬클린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싸고 할 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선 음식을 만들죠. 그런데 당연히 음식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주방 하수구가 막혀버릴 때가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주방 하수구 막힘에 대한 원인과 셀프 청소 해결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주방 하수구 막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방 하수구 막힘의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아무리 싱크대 망이 있어도 학교, 뷔페, 군대처럼 찬반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설거지 할 때 함께 버리게 되죠. 물론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는 따로 찬반통이 있지만 대신 일반 가정집과 비교했을 때 설거지 물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씩 떨어져 나온 찬반 찌꺼기들을 합치면 결국 가정에서 설거지 할 때 함께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와 양은 비슷한데요. 특히 자녀분이 있거나 좀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이 계신 집이라면 찬반의 양은 더욱 더 증가합니다. 주방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잔반들과 육류성 기름이죠. 제 아무리 망으로 거른다고 하여도 조금씩 흘러내려간 잔반들은 주방 싱크대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고 더불어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잔반의 경우는 눈으로 딱 봐도 아, 이거 잘못 버리면 족되겠다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하수구 막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육류성 기름인데 흔히 말해서 고깃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름들은 처리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당에서도 그냥 바로 싱크대로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일 수 없으니 배관을 따라 흘러가면서 점차 배관 벽면에 달라붙고 응고되면서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는 1등 공신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렇다면 주방 하수구 막힘 셀프 청소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옷걸이, 철사 외 전문 도구를 사용하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배관 깊은 곳에 붙어있는 유지방 덩어리들을 뚫으려면 강한 힘을 이용해서 배관에 붙은 것들을 떼어내야 하겠죠? 대표적으로 옷걸이, 철사를 켜서 배관 속에 넣어주고 청소해 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돈 안 들어가는 해결 방법으로 쓰이는데요. 물론 다이소나 대형마트에서 주방용품 코너에서 판매하는 전문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다음으로는 끓는 물을 이용하는 해결 방법 역시 있어요. 배관 깊은 곳에서 유지방 덩어리가 생겼다면 위에서 설명한 도구를 사용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싱크대에 펄펄 끓는 물을 가득 채운 후에 한 번에 내려보내는 건 역시 방법인데 지방 덩어리는 뜨거운 물에 잘 녹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 및 전문 약품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은 끓는 물보다 더욱 강한 화학작용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특히 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가성비가 톡톡히 나오죠. 싱크대에 배수구를 막은 상태에서 물, 베이킹소다, 식초를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 가득 채운 상태에서 싱크대 덮개를 열어 물을 흘려보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약국이나 다이소, 대형마트에 있는 주방 전문 코너에 하수구 뚫는 약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만일 앞에 방법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앞에 설명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셀프 청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어쩌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크게 막혀버렸을 확률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문 장비와 약품 처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저희 뱅클린은 이때 해결을 도와드리는 하수구 막힘 고압 세척 전문업체인데요.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의뢰받으면 바로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뱅클린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